시장에서는 어떤 섹터 보고 계실까요? 네, 그래서 자동차 부품주로 들고 또요? 왔습니다. 네. 네. 일단은 자동차 섹터가 저는 좀 상당히 많이 소외됐었던 섹터이지 않나라고 보고 맞습니다. 있고 바닥권에서 올라오긴 했지만 아직도 좀 갈 길이 멀다라고 보고 있거든요. 일단 뭐 현대기아에서 24조 규모의 투자를 이제 선언을 했고 또 실적도 잘 나오고 있죠. 그러니까 내연기관차에 좀 집중이 되어 있긴 하지만 전기차가 뭐 한 번에 전부 다 바뀔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. 그래서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부분에서 충분히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일단 현대기아가 실적이 잘 나오면 일단 1차, 2차 벤더들이 상당히 많이 수혜를 받았었거든요. 그러니까 Q단이 올라가서 실적이 좋았었기 때문에 Q단에서의 좀 상승력이 나와야 사실 벤더사들이 굉장히 좋아질 수 있거든요. 근데 이번에는 Q단이 상승이 나오면서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충분히 벤더 관련된 종목분들 좀 기대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. 왜 이런 현대그룹에서 이 정도로 큰 규모의 증설을 하는지도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. 사실 앞으로의 수요가 굉장히 확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사업적인 매력도가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들 좀 진행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. 그리고 이 뭐 1조 2조 단위로 하더라도 사실 LG 디스플레이 1조 투자 나왔을 때는 뭐 대거 상한가 갔는데 24조거든요. 규모 자체가 다릅니다. 그래서 전 중기적인 관점으로도 충분히 매력적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자동차와 부품주, 근데 부품주가 속도가 더 빠를 것 같아서 부품주로 좀 선정을 해봤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동차 부품주 또다시 가지고 오셨는데 사실 코로나 때까지만 하더라도 네. 자동차주가 먼저 갈 것이냐, 부품주가 먼저 갈 것이냐 그 질문이 압도적이었는데 사실 부품주는 지금까지 가질 못했어요. 맞아요.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상승 탄력이 나온다면 정말 제대로 나온다면 말씀처럼 크게 나올 것 같은데 어떤 종목이 가장 탄력 좋을까요? 약간은 조금 생소하실 수 있는데 네. 유니테크노라는 종목을 좀 선택을 했습니다. 왜냐하면 뭐 화신이라든지 SL 같은 뭐 잘 알려진 그런 그렇죠. 벤더 종목군들은 네. 이미 시세가 많이 분출이 돼서 약간 바닥권에서 꿈틀거리는 네, 종목으로 네. 좀 선정을 해봤고요. 일단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뭐 삼성, 현대기아 그리고 뭐 이제 기타 완성차 업체들의 부품을 납품을 하는 회사고 또 플라스틱 성형까지 좀 하는 회사여서 최근에 뭐 에코플라스틱 굉장히 좀 슈팅이 나왔고 뭐 세린비엔지까지도 사실 약간의 좀 슈팅이 나오고 있어서 뭐 이런 이 플라스틱 쪽으로 또 연관이 되면 거기에 따라 좀 기대감을 가질 수 있고 또 배터리 셀 케이스를 또 만드는 회사거든요. 근데 앞서 말씀드렸던 뭐 상신 EDP라든지 TCC 스틸 같은 경우도 결국엔 이제 케이스 쪽을 그렇죠. 원통형 쪽을 좀 담당하고 있어서 충분히 관련된 부분에서 기대감이 확대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17년에 처음으로 시작을 했었는데 친환경차 부품에 대해서 이때는 매출 비중이 10%밖에 안 됐거든요. 근데 21년에 20%대까지 확대가 됐고 25년까지는 50%로 좀 확대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그러면 친환경차량에 대한 이런 이 수요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사실 매출 비중이 높아지면 거기에 따라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. 그래서 해당 부분에서 좀 기대감이 되고 있고요. 삼성 SDI향 관련된 종목군이 좀 계속 좋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. 워낙 긍정적인 이슈가 있어서. 근데 해당 종목도 배터리 셀 부분에서는 삼성 SDI가 주요 고객사거든요. 그래서 SDI에 대한 뭐 증설이라든지 뭐 젠5 관련된 긍정적 모멘텀들이 결국엔 하이밴더들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확대가 될 수 있고 또 이제 배터리 공장을 또 미국에 이 건설을 했을 때 또 현지 공장을 또 확대하는 부분으로 이슈가 발생이 될 수 있어서 추가적으로 연관이 될 수 있는 상황이고 또 추가적으로 작년에 180억 정도 들여서 부산에 토지를 받은 상황이고 공장을 지금 만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그래서 약간의 뭐 추가 자금이 필요할 수는 있겠지만 증설 이후에는 500억 원 이상의 매출이 좀 발생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이 상당히 긍정적이고 뭐 재무제표상 굉장히 좀 우량합니다. 뭐 유보율이라든지 부채 비율 같은 경우도 굉장히 우수한 상황이어서 약간의 공장 증설에 따른 증자가 나올 수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뭐 3자배 정도 충분히 나올 수 있어서 만약에 그런 흐름으로 되면 주가의 슈팅이 굉장히 강력하게 나올 수 있다라고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그렇다면은 가격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 볼까요? 네, 사실 최근에 한번 급등이 나왔다가 약간의 눌림목이 나왔습니다. 한 달 반 정도 쉬어가다가 이제 2거래일 전부터 주가에 약간 좀 상승력이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근데 이거를 차트를 좀 활짝 펼쳐서 보시면 이 종목이 16,000원대 정도까지 갔었던 종목이요.
네, 위험해 보이네요. 아닙니다. 근데 이 기타 피어 그룹 대비했을 때 영업이익률이 그쪽이 한 2에서 3% 정도면 이 종목은 8% 정도로 굉장히 높아요. 영업이익률도 높고 실적도 턴어라운드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충분히 바닥권에서 시세 분출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. 그래서 목표가는 1차로 6,000원 보고 있는 상황이고 2차로는 갭 상단인 8,000원대 후반까지도 노려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. 손절 라인은 3,900원이고 이미 일단 부정적인 부분들이 다 반영이 돼서 주가의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바닥권에서 이제 정배열에서 역배열로 바뀌는 초반 부분에서의 1차 상승 이후에 쉬어가는 부분이어서 충분히 2차 상승이 나온다면 큰 상승 기대해 보실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지금까지 하차원 본부장과 함께 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